안녕하세요. 직업 읽어주는 남자 중대입니다. 지난주, 이번 주, 한 약간 1주 반, 2주 정도 영상을 못 올려서 많은 구독자분들의 혹시라도 이탈이 있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세분 이탈하셨더라고요. 사고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제 사고는 안건난 거니까. 사고 나고 나서 느낀 점 그리고 핵심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카메라 켰습니다. 누워서 방송하는 거는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허리가 아파서. 지난 사고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신호대기 하기 위해서 정차하는 과정에서 뒤쪽에서 후방 추돌 사고였거든요. 후방 추돌 사고를 처음 난건 아닌데, 그 전에 병원 간 적도 없고, 그냥 보내기도 하고, 범퍼 수리비 정도 받고, 그러고 말았는데, 이번에 좀 사고가 컸어요. 커가지고, 당시에는 그 뒤차 운전자가 더 많이 다치셔가지고, 제가, 후속 조치, 그러니까 2차 사고 방지해야 되고, 또119 신고해서 구급차 올 때까지 구급대원하고 통화하면서 상대방 운전자 상태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차량 경찰 도착하고, 차량 외카차로 견인해서 이동하고, 이걸 전체적인 거를 제가 관여를 해가지고, 제몸 아픈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아픈지 모르겠고. 놀란 거하고, 거기가 이제 한적한, 외곽 국도라, 뒤에 후방에도 시간은 밤 9시 한반 정도 됐기 때문에, 이게 속도가 빠른 도로였기 때문에, 후방에서 또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고 처리는 다 됐고, 또한 가지 제가, 개인 사정이 있었던 것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날 저녁에, 장모님이 별세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바로 병원 못 벗고, 장례식장으로 가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힘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뒤에 방에, 장례 하다 보면 뒤에 방이 있는데, 거기 가서 누워서, 다리도 올려보고 있고, 또, 좋은 게 오면, 제 좋은 게 오면 인사도 하고, 그렇게 발인을 하고 나서, 다시 바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지금, 오늘 6일째 받고 있는데요. 병원은, 한방병원에 왔어요. 뭐, 특별히 제가, 어디 외상이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경미한 뇌진탕하고 그다음에 목, 허리, 어깨 염좌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한방병원이라 늘 처음으로 와봤는데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하여튼 걱정 끼쳐드려서 너무나 죄송하고요. 그래도 또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병원 치료받다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많이 필요한 부분들 또 혹시라도 제가 찍은 영상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영상을 올립니다. 길이는 구독자 1000명 미만은 이제 모바일 라이브가 안 되네요. 아니면 라이브를 했을 텐데 라이브가 안 돼서 웹캠이나 데스크탑, 컴퓨터에서는 되는데, 모바일로 하는 라이브는 차단이 됐어요. 얼른 1000명이 돼야 될것 같아요. 일단, 사고 현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바쁠 시간이 됐는데요. 그때까지만 할게요. 바로, 제가 의식이 없으면 모르겠죠? 당사가 하고 당사자 의식이 없으면, 할수 없지만 의식이 있다면 그리고 몸을 움직일 수 있다면 통증이 좀 있더라도
일단은 사고 장소를 빨리 회피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아, 회피라는 게 차에 계속 앉아있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가 유튜브 영상들 보면 2차 사고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밖으로 나와서 휴대폰 들고 밖으로 나와서 사고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고가 크다 하면 바로 상대방 운전자, 동승자의 상태부터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어봐야겠죠. 구급차가 필요하신지. 그래서 구급차가 필요하다면 119 바로 신고를 하고요. 119 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112에는 경찰에는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두번안 해도 되고요. 경찰에 따로 신고를 안 해도 오고요. 그게 되면 렉카차랑 전부 다 연결이 되나 보더라고요. 이게 한 번에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좀 부상 정도가 심하다면, 심하다는 게뭐 어디 막 머리가 터지고, 막 골절이 크게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교통사고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달리는 속도, 그러니까 보통 60에서 80km거든요. 그 상태에서 제동을 걸면서 속도가 많이 줄은 상태라면 상관없는데, 저 같은 사고는 제가 저기 후방에서 저를 받을 거란 생각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돌을 당했기 때문에 준비랑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무방비 상태에서 단지 하나 있었다면 한 0.12초, 0.2초 정도의 그 브레이크 제동하는 소리 이후에 부딪혀서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요. 그런 경우에 자기는 인지를 못하는데 몸이 많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상대방 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몸 많이 흔들린다는 게 제일 무서운 게 이제 뇌진탕 쪽이죠. 머리, 그다음에 경추, 척추 이런 쪽. 나머지 팔다리 부러지는 이틀이 지나서 다시 이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병원에서 시간이 많은데도 촬영이 이렇게 여의치가 않네요. 옆에 또 같이 입원해 있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배려 차원에서 촬영할 수 있는 데는 병실 뿐이고. 근데 방금 퇴원을 했어요. 제가 혼자 있어서 카메라 켰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는 머리, 뇌, 경추, 척추, 신경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환자 본인이 체크를 잘 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들은 사실상 사고 현장에 없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환자가 불편하다고 하는 의견에 이제 전적으로 의존을 해서 진료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엑스레이 촬영도 하고 하겠지만 엑스레이 촬영에는 뭐 신경이나 이런 거는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자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제일 먼저 진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이책 요즘 병원에서 이제 치료 받고 남는 시간에 보는 책인데요. 구독자분이 선물해준 이거예요. 건강 주권을 회복하라. 약과 병원에 의존하던. 그러니까 치료를 병원에 의존하면 안 되고요. 본인이 진단하는 게, 의사 선생님 진단보다 제 자신이 본인이 중요한 거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하는데, 치료에 의존해서 효과를 보는 게 아니고, 사실 자기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보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건데, 그동안 우리 의료 시스템 같은 경우 보면, 환자는 병원에 가면 처방하고 주사, 약, 그리고 이제 시술, 이런 거에 의존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차도가 안 나고 그러면 절망도 하고요. 근데,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말이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했는데, 환자혁명, 조환경 선생님 거 유튜브 채널 있어요. 가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방병원에 입원을 해서 효과 본거몇 가지 드리자면, 침 치료, 그리고 사혈,
그다음에 전기치료, 전기치료랑 초음파 치료는 일반 양방병원에서 똑같이 하는 물리치료죠. 그다음에 뜸치료, 그리고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일단 링거를 뽑질 않아요. 예, 링거를 뽑지 않아요. 근데 링거라는 게 포도당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약도 들어가긴 하겠지만 들어가는 게 뻔하거든요. 교통사고 환자는 근육 이완제하고 진통 소염제 이 정도 들어간 포도당이거든요. 포도당이 혈관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좋다고 이렇게 다 알고 있지만, 근데 이제 이 한방병원에서는 링거를 꼽지 않고 직접적인 환부에다가 직접적인 시술을 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훨씬 더 빠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건 그냥 제 주관적인 거예요. 뭐 제가 의료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가가 아닌데 환자 입장에서, 왜냐면 환자가 아까도 말했지만 주권을 찾아야, 건강 주권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웬 국제 전화가 이렇게 오는데, 잠깐만요. 뭐 중국에서 뭐 국제 전화가 왔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중국에서 전화 무서워요. 보이스피싱이니까. 첫 번째 영상 찍고 나서 지금 이틀 정도 지났기 때문에 차도는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목, 어깨는 많이 좋아졌고요. 허리가 좀 오래 가고요. 뇌증상 그 두통도 많이 잦아들어서 CT 촬영은 안 해도 될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허리 치료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엉덩이 뼈, 바로 위쪽 허리하고 중간. 근데 침, 아까 말했지만 뜸, 물리치료, 운동치료. 운동치료라는 거를 처음 받아봤는데요. 그러니까는 운동치료가 이제 뭐냐면, 도수치료가 예를 들어서 100%라고 하면 도수치료의 4분의 1 정도 진입 단계 치료인데, 이 운동치료가 통증 완화에 상당히 좋다는 거를 이번에 깨 발견하게 됐어요. 욕심은 도수치료도 받고 싶은데, 불행히도 도수치료는 교통사고 치료에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의료 실비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뭐 여기 전주에서 보니까 1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받는데 약 7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7만 원 정도면은 정말 자기가 통증이 심하고 만성적인 통증이 있다고 하면 한번 받아볼 가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4분의 1 운동치료의 효과를 많이 봤어요. 아, 그리고 뜸치료는 환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복부에다가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온 몸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혈액순환이 정말 중요해요. 통증이라는 것이 원래 근육이라든지 인대 이 주변에 수축이 와서 그쪽에 이제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통증이 오래 가는 건데,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은 통증이 빨리 좀 치유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따뜻하게 핫팩 같은 거 하는 이유가 혈액순환을 혈액이 그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게 하려고, 혈관을 이제 뭐랄까 릴렉스하게 따끈따끈하게 지져준다고 하죠. 지져주면 시원하잖아요. 네. 이게 원리를 좀 알고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또 하나는, 일단 자기 본인이 질병이나 아니면 어떤 취미생활이나 이런 자기 과실로 인해서 나오는 상해보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하여튼 교통사고 결과로 입원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저도 지금까지 이제 쭉 살아오면서 보면 치료보다 정신적인 그 포인트가 치료보다 합의에 먼저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완전히 중상을 입어가지고 큰 수술을 했던가 하면, 물론 치료에 집중하겠지만, 이런 외상이 없는, 통증이 있는, 보통 경추, 허리, 어깨, 이제 이런 인대라든지 근육이 수축이 돼서 오는 통증이 있으면, 사실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환자 같지 않거든요. 그 본인도 그런 게,
여기 와서 아까 그런 치료들을 받으면 살만하고, 자고 일어나면 또안 좋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데, 그게 최소 치료 기간이 2주 정도는 걸려요. 그래서 물리치료사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2주는 꼭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전기치료라든지 초음파치료 이런 것들로 근육을 이완시켜주면, 그때 일시적으로 통증이 많이 잦아들거든요. 그렇게 한 3, 4일 정도 치료를 하고 나면 이게 많이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통증이 안 느껴지니까. 근데 거기에 수반되는 게또 하나가 뭐냐면, 내 몸이 아팠다는 거를 머리, 뇌가 인지를 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기억, 이 메모리를 딜레이티드 삭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약 2주 정도라고 그래요. 평균적으로. 물론 개인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메모리를 지워야 되는 거예요. 메모리를 지우지 않으면 뇌에서 자율신경으로 해서 뇌가 의지하지 않았는데 그쪽 근육을 다시 수축을 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치료가 다 끝난다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내가 교통사고가 언제 났었던가? 이제 날짜를 세게 된다든가 이제 그 기억이 좀 희미해질 때쯤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사고 나서 아팠던 거, 다쳤던 거를 머릿속에 기억이 지워지지 않으면 그거는 그러고 나서 퇴원을 하거나 치료를 중단을 하면 이제 다시 또 통증이 2, 3일 후에 다시 오기 시작을 해요. 뇌에서 그쪽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가 지워지지 않아서. 그럼 그때는 이미 이제 뭐 사람들은 합의금을 얼마를 받느냐 이제 이런 데 관심을 많이 두기 때문에 이미 합의가 끝나면 그 뒤에는 이제 향후 치료비를 해서 본인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신경 관련 부분 척추, 경추 이쪽에 신경 관련 부분은 정확히 체크를 하시고 이 앞전 영상에서도 전반부에서도 말했지만 팔다리는 솔직히 말하면 크게 장애를 입을 만한 상해가 아니면 어차피 시간이 가고 치료를 하고 물리치료를 받고 재활운동을 하면 시간이 되면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요. 그게 큰 외상이면 머릿속에 지워진 게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근데 경추나 척추나 머리 쪽 신경 관련 쪽은 만성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합의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첫 번째는 치료에 초점을 두시라는 거예요. 치료가 다 어느 정도 내 몸이 회복됐다는 것도 사실 의사 선생님이 많이 회복되셨죠? 라고 물어봐서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계속 체크를 해서 이 정도면 머릿속의 기억도 어느 정도 지워지고 통증도 이제 없어졌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 합의를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뭐가 중요한디? 중요한 거를 잘 체크를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합의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더라고요. 물론 뭐 저도 그렇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노력하는 거죠. 치료의 힘쓰라는 거죠. 하여튼 또 이제 올 시간이 됐어요. 12시가 넘어서. 오늘은 이렇게 제 어떻게 보면 안부 전화해 드렸고요. 영상 못 올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쳐서 병원에 온 김에 건강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몇 마디 드려봤고요. 이제 뭐 시간 며칠 지나면 좋아지겠죠. 그리고 합의도 볼 거고 다음에는 합의 관련해서 얘기를 유튜브 검색해 보니까 많은 좀 관심이 갈 만한 내용들이 있긴 한데 정식적으로 예편대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20대 중후반에 보험회사에 근무를 했었던 적이 있고 두 군데 또 30대 후반에 또 다른 이제 어떤 업무는 다르지만 또 우리나라의 좀큰 보험회사에 근무했던 적이 있어서 또 그냥 그때 교육받은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이 살면서 도움은 받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알아야 되더라고요. 모르면 가끔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는데 아는 게 힘이 될 때가 더 많더라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 요약을 하면,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다. 건강 잃으면 모두 잃은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병원 화장실에 써 있더라고요. 돈을 주고 나 대신 운전을 해줄 사람이나 나 대신 일을 해줄 사람은 구할 수 있으나 돈을 주고 나 대신 아파줄 사람은 구할 수 없다. 절대로. 그러니까 건강만큼은 돈이 아무리 많거나 권력이 있어도 자기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더 되새기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이렇게 좀 뜸하게 올라왔는데 구독 탈퇴 안 하시고 남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더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00명을 넘어야 라이브를 할수 있으니까 1000명은 넘어야겠습니다. 또 시간 내서 빠른 시일 안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다들 건강하시고 저도 치료에 힘써서 얼른 힘차게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직업 읽어주는 남자 등대였습니다. 굿바이.